안녕하세요. 가수는 가수입니다. 오늘은 짜잔! 뭔 떠지니 근성형이라는 길을 읽어볼게요. 여기다 놓죠? 신약? 아직 왜 차례죠? 오늘은 2차례예요. 제자들이 뽑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8장 22절 9장 9절 10장 1장 4절 마가복음 1장 1절 3장 누가복음 5절 6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할 일이 예언하신 어떤 많았던 예수님은 도와줄 사람이 찾아오셨어요. 바닷가를 걸으시던 예수님은 명령을 부렸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부르셨어요. 이리 와서 나를 따르라. 사람들을 너무 그를 되게 해주겠다. 그는 배를 당겨 둔 채로 떠나갔어요. 그 어부들은 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였어요. 얼마 뒤에 예수님은 마태라는 세리라를 만났어요. 마태는 하는 일에 하는 세금을 얻어서 왕이 갖다 줄 것이었어요. 마태도 어부를 하던 일도 그만두고 예수님이 따라 나섰어요. 예수님께 넘는 사람들은 더 뽑았어요. 그대는 빌림 바둘레 도마 그리고 아부 야고보 맞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유다 시몬 다데오 도마 예수님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바둘로의 빌림 바디오 시몬 유데오 뽑았어요. 새롭게 예수님은 따라올 사람들을 12명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요한 세례의 아들 야고보 베드로 마태 안드레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요한복음 2장 1장 12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결혼 잔치에 갔어요. 마리아는 하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지? 마리아는 하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대로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6개 물을 가득 채운 그리고 그 물에 컵에 따서 지금 맞는 마늘에게 갖다 주어라. 그 말대로 하자 신기하게도 컵에는 물 대신 포도주가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애굽군은 깜짝 놀랐어요. 포도주는 맛을 본 잔치에 맞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포도주 맛을 본 말했답니다. 마지막 위에서 제자들도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이것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산에서 가르치신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장 12절, 6장 25장 34절, 누가복음 6장 17장 23절, 20장 12장 22장 31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아들이 엄마 아빠들을 하나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든 모두 예수님을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설렜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저 새들을 보았어? 곧 먹인 뜻들을 쌓았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꽃에는 보아라. 이리거나 무슨 만든지도 않는단다. 하지만 하나님은 초록 잎사귀를 예쁜 꽃으로 입으셨어요. 이에서 말씀하셨어요. 나 있는 새들이나 꽃보다 훨씬 더 소중한단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새가 걷는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도와주시리란다. 주님의 기도. 마태복음 6장 9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장 4절. 산에 계신 우리 때 하나님의 사람들 때 기도하는 법을 알려준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늘에서 어쩌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마다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의 말마다 용서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사단게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는 나쁜 것은 터뜨려 지어주세요. 아멘. 봐봐요. 하하하하하 우우우우오아. 어떤 대장의 믿음. 마태복음 8장 5장 13절. 예수님은 산에서 근처에 있는 한 마을에 내려가셨어요. 걔는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 온통 몰려졌죠. 한 군데 대장이 다가와 말했어요. 예수님도 저희 집에 하인이 몹시 아파요.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집으로 가서 이 강의는 고쳐주겠다. 대장이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집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나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루도 깨끗이 나을 거예요. 예수님이 못 들었어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하인이 다 있단다. 군대는 하늘 대장 집으로 달려갔어요. 다시 옮겨진 하인은 뭐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답니다. 지붕에 뜯고 공항. 마태복음 6장 1장 8절, 마태복음 2장 1장 12절, 누가복음 5장 17장 26절.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람들은 우르르 그 곳으로 몰려왔죠.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선물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 집이 말된 달림 틈이 없어 몸부림 할 수 없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문밖에 비주 들어간 자리에 조금은 없었지요. 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중풍병이었지요. 그 친구는 하는 예수님의 중풍을 고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풍선지에 들어 싣고 예수님께 갔어요. 그곳은 예수님의 깜짝 달린 그늘 없었죠. 그늘은 헉헉대만 그들의 지붕깎이 울렸답니다. 지붕이 다 구멍이 뚫고진 거리 주인들인 것을 발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보았어요. 예수님은 이들이 믿음이 얼마나 큰지 보셨어요. 자기들의 병이 친 거는 얼마나 상했는지 아셨어요. 예수님이 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병자는 벌떡 일어나 굳이 시작이에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모두 울라 하나님이 찬양했답니다. 보시네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